떠도 다르고 노력했어. 수습 잘하기 바란다.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얘기해다오. 그 여자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. 딸한테 버림받을까봐 어찌나 천정근근하든지 안 됐더라. 여보세요? 유신아, 난데 혹시 엄마한테서 연락 없었어? 없었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? 일단 나 지금 품평의 결과 들으러 들어가거든. 내가 이따가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볼게. 과장님, 어떻게 됐어요? 아, 전문님이 뭐래요? 아, 어떡하죠? 품평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사장님께서 아예 새 브랜드를 런칭해서 가자고 하시네요. 진짜요? 대박! 아, 여러분 덕분이에요. 우리 새 브랜드 런칭까지 최선을 다해봐요. 예! 그럼 우리 축하 파티 어때요? 축하 파티 저 오늘은 내가 좀... 왜요? 시어머님 여행에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? 아직... 잠깐만! 문을 닫을 수 없다. 처리 때문에 연결됩니다. 연결 후에는 시나리오가 부과됩니다. 아니 지금이 몇인데? 2개월을 빠진 영화 어떻게 아직도 문도 안 열고냐? 아유 내가 못 살아. 임시휴어? 아니 누구 맘대로 여름 휴가야? 당장 일어나서 가게 문 열어요. 당신 제주도 안 갔어? 아 일어나요. 누구 맘대로 여름 휴가야? 휴가철이 얼마나 치킨 대목인데. 아이고 그렇게 돈 또 오는 사람이 어찌 여행 갔어? 뭐라고요? 이거 봐요 당신. 내가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죠? 그렇죠? 아유 제주도 갔다며. 엄마. 어머니. 엄마. 냅둬라. 네 엄마 응석 다 받아주면 점점 기세만 등등해진다. 아버님.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, 엄마? 들어가. 들어가서 네 마누라나 챙기라고. 아버지께서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엄마 걱정 많이 하셨어요. 걱정은 개뿔이야. 지원하지 마라. 니들 내가 없으니까 좋아 죽겠지.